다시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 그럴 권리 없잖아, 당신들한테. 그쪽도 없잖아, 버렸으니까. 응. 보육시설에서 고아로 크는 것보다 아무래도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는 편이. 그냥 부러커잖아. 언젠데 출발이. 설아씨, 출발 출발. 애기 보이시? 이게 사진보다 좀 덜 귀여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진짜. 니들 같은 인간들한테 절대 못 줘. 그래, 여기 있는 애들 보면 다 한 번은 어? 나 아저씨 아들 하면 안 돼? 아, 살 것 같아! 나 다 알아, 가족 아닌 거. 완전 거짓말쟁이들이구만, 어? 그럼 그러면 우리가 키워도 되고. 그러면 나는 계속 부정만 당한 인생이네.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까먹지 말자. 나 혼자였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굳이 뭐 혼자 다 할 필요는 없어.